누구였든 화목반 친구들은 잠깐 했었는데 월급반 친구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했었어.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할게. 자, 로고는 누구의 친구라네? 누구 친구라네? 어? 누구 친구라네? 친구가 있었어요. 어? 밑? 절친이 있었잖아. 방금 앞에서 배운? 지수의 친구라니까, 지수. 이제 루트만 얘기하면 안 되지. 루트는 제목구만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루트가 아니라 세종구도 내종구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2의 3승이 8이다. 이게 지수 법칙이잖아, 사실. 2의 3승은 2를 3번 곱한 걸 이렇게 적겠다 약속한 거잖아. 얘를 이제 로그로 표현하기로 했잖아. 그럼 뭐가 된다고? 로그 2의 8. 로그 2의 8이 얼마다? 3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로 한 거야. 2를 몇 승에서 8이 된 애가 로그 2의 8이야. 이해돼? 여기까지. 그 다음 또 해보자. 3의 2승이 9다. 자, 이걸 로그로 표현해 봅시다. 로그의 3의 9는 얼마다? 2다. 로그의 3의 9라고 하면 3을 몇 승에서 9가 된 숫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강빈이가 물어봤지. 그럼 쌤, 로그는 도대체 왜 해요? 아, 맞아. 로그 3의 10 이게 뭐냐면 너희한테 자 루트 5가 얼마니? 옛날에 처음에 수학교 때 루트 5는 제곱해서 5가 되는 어떤 숫자야? 제곱해서 5가 되는 어떤 숫자 얼마인지 모르잖아. 2점 얼마 얼마인 건 아는데 그거를 매번 제곱해서 5가 되는 어떤 수를 난 지금 얘기하고 싶어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루트 5라고 적으면요 제곱해서 5가 되는 대충 2점 얼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3승근에 9라고 적혀있으면 3승근에 8은 얼마야? 2고 3승근에 16, 뭐 3, 27? 4, 2의 4승? 4, 3의 4승? 3의 3, 3의 3승 얼마? 27, 얘가 얼만데? 3이잖아. 그럼 얘는 이 아 사이에 있는 수니까 대충 얼마야? 2점 얼마를 얘기하는 거잖아. 얘네. 근데 내가 이제 얘를 얼만지는 모르지만 세 제곱해서 9가 되는 어떤 수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럼 로그도 마찬가지. 3을 몇 승에서 10이 된 어떤 수를 너희가 아나? 3의 1승은 3이고 3의 2승은 9고 3의 3승은 27이야. 그럼 3을 몇 승에서 10이 되는 이 어떤 수를 좀 표현하고 싶은데 그 아이를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서 그 표현 방법을 이렇게 쓴다는 얘기야. 로그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로그로 지수를 로그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되고요. 자, 그때 우리가 지수에서 얘를 밑이라고 불렀고 얘를 지수라고 불렀잖아. 맞지? 로그에서는 마찬가지 얘가 일로 간 거잖아요.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똑같이 밑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지수라고 불렀는데 로그에서 얘는 뭐라고 부른다고? 진수라고 부른다고요. 알겠지? 이름을 기억해야지. 진수가 얼마니? 라고 하면 얘를 적으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 다음 지수에서 얘가 밑이고 얘가 지수였는데 로그에서는 얘가 밑이고 얘가 뭐가 되는 거라고? 진수가 되는 거라고. 알겠죠? 이게 결국 로그인 거야. 자, 그러면 규진아, 얘를 로그로 표현해 봅시다. 이게 얼마라고? 그렇지. 4의 2승이 16이라는 얘기야. 주하나. 그렇지. 성빈아. 그렇지. 다은아. 그렇지. 규진아. 그렇지. 주하나. 월급 안 한 친구들한테 일단 물어본 거야. 자꾸 연습해.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손이 졸졸졸졸 거리겠지만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거야. 그냥 어? 뭐야? 그냥 넘겼다. 자,
그 다음에 로그는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왜냐면, 자, 로그의 1의 3, 로그의 1의 이론에는 절대로 구할 수가 없지. 왜? 1을 몇 승을 해도 3이 되지 않아. 1을 몇 승을 해도 2가 되지 않아. 왜? 1의 거듭제곱은 항상 1이니까. 그래서 밑은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된다고? 1이 되면 안 돼. 그 다음 밑이 음수가 되면 로그 2의 8, 로그 마이너스 2의 8 이런 애가 있다 치자. 1을 몇 승하면 8이 돼요? 3승. 마이너스 1을 몇 승하면 8이 돼요? 안 되죠. 음수를 몇 승해서 지금 8이 될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밑이 양수였다가 음수였다가 하면 어떤 때는 정의가 됐다, 어떤 때는 안 됐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밑은 항상 양수여야 되는 거야. 그리고 진수도 마찬가지지. 밑이 항상 양수가 됐으니까 얘가 양수가 됐는데 이 진수의 조건을 얘기하는 거거든. 양수를 몇 승하면 항상 양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도 양수라는 얘기야. 이해돼? 밑은 1이 아닌 양수, 진수는 항상 양수. 밑은 1이 아닌 양수, 진수는 항상 양수. 로그는 문제에서 나타내지 않더라. 우리 이런 거 있었잖아. 내분점, 외분점 할 때 k 대 1-k 있으면 주든 안 주든 얘가 양수이면 양수 하고 시작해야 됐지? 마찬가지야. 로그는 문제에서 로그가 나왔다고 하면 일단 제일 먼저 밑은 1이 아닌 양수, 진수는 양수라는 조건을 먼저 만족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는 뭔가를 풀어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로그가 정의되는 조건은요, 밑은 x-1은 1이 아닌 양수여야 되고요, 진수 4-x는 양수여야 되는 거야. 그럼 일단 x는 2가 아니어야 되고요, 얘 정리하면 x는 1보다 커야 되고요, 얘 정리하면 x는 4보다 작아야 되지. x는 1과 1보다 크고 4보다 작은 1과 4 사이여야 되는데 이 안에 있는 모든 실수인 상황인데 그 안에서 뭐가 빠져야 된다고? 2가 하나 쇽 빠져야 되니까 x는 1과 2 사이 또는 x는 2랑 4 사이다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지. 이해되죠? 자, 문제를 풀어보자. 자, 밑이 정의되기 위한 조건. 자, 밑은 어차피 1이 아닌 양수인 상황이야. 진수는 x-2가 진수일까? x-2의 제곱이 진수일까? x-2의 제곱이 진수예요. 이거 전체가 진수예요, 항상. x-2의 제곱이 0이 0보다 커야 돼. 그럼 뭔가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잖아. 그래서 x는 뭐가 아니기만 하면 돼? 2만 아니기만 하면 되죠. 됐지? 그 다음 얘는 밑은 1이 아닌 뭐다? 양수다. 그리고 진수도 뭐야다? 양수다. 얘도 만족, 얘도 만족, 얘도 만족해야 돼. 얘 정리하면 x는 4가 아니다. 얘 정리하면 x는 3보다 크다. 2차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 4일 마마라서 x는 1과 4 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안에서 어차피 4는 아니니까 그냥 갖다 버리면 되고 x가 3보다 커야 되면서 이걸 만족해야 되니까 x는 3과 4 사이다.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자, 그 다음 이제 로그의 성질 지난 시간에 안 했던 거 갑니다. 이제 자, 이제 지수도 아직 머리에서 익숙하지 않는데 로그까지 막 나오면 약간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그리고 나는 맞게 푼 것 같은데 자꾸 틀려.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근데 그거를 대충하면 안 친해지잖아. 지수랑도 안 친해졌고 로그랑도 안 친해졌는데 이 다음 단원에서는 지수 함수야. 로그 함수고 지수도 아직 손에 익숙하지 않고 로그도 아직 손에 익숙하지 않는데 지수 함수를 하고 로그 함수를 하면 이제 더 복잡해지기 시작하겠지. 짜증나기 시작하고 하기 싫어지기 시작하겠지. 숙제도 아직 다 안 했는데 친해져야 돼. 친해진다는 얘기는 친해지려면 많이 풀어야지 친해지지. 같이 밥도 먹고 해야지 친해지잖아. 같이 가는 시간을 보내야 친해진다고. 그러니까 아직 내가 덜 친해졌다 싶으면 그 라이트스텐 앞에 있는 A단계도 좀 풀고 그 좀 자꾸 풀으라고. 그럼 친해질 거야. 근데 사실 개념원리 다 풀고 라이트스텐 다 풀어서 다 고쳐. 내 스스로 많이 틀렸어도 많이 고치면서 내 스스로 그걸 했다면 좀 친해졌을 거라고. 나를 수학파로 아니 그래도 봐봐. 너희 사실 내가 어제 왜 월급반인 이 로그를 못 나갔냐면 그래도 화목반 친구들은 로그 37조까지 한번 했어.
지난 중간고사 전에 37조까지 했었거든. 근데 그때 애들이 뭘 했냐면, 선생님 모르겠어요. 다 까먹을 것 같은데요? 라고 했어. 근데 월급만은 못했었어, 그때. 근데 그때 진짜 짧게 잠깐 한번 했거든. 그것도 라이트센도 다 못 풀었어. 근데 내가 화목반에 수업을 했을 때, 이번 주에, 그 화목반 애들이 처음에는 기억 안 나요? 라고 했는데, 그래도 한번 듣고 풀어놓으니까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어. 그래서 거의 개념 원리는 거의 다 풀었었고, 그래서 내가 로봇 진도를 나갔던 거야. 근데 월급반 친구들은 처음 듣잖아? 월급반 친구들 중에서 그 전에 화목반에 있었던 애는 들었었고, 책을 이번에 처음 산 친구들은 생전 처음 지수를 듣는 거야. 근데 푸는 속도가 달라. 확연하게 달라. 그 말은 너희가 생각할 때 나중에 까먹을 것 같아도 한번 들은 거랑 한번 풀었던 거랑 두 번 풀었던 거랑 이 친해지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사실 좀 무시 못해. 그래서 그냥 나중에 할 건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어차피 할 때 하는 건 이유가 있는 거니까 자꾸 좀 친해져라. 자, 로그의 성질. 자, 로그 A의 1은 0이래. 당연하지. 내가 볼 땐 너무 당연한데 너희들 아직 안 당연하다고. 안 친하니까. A를 몇 승에서 1이 되는 놈을 찾는 거야. 2를 몇 승하면 1이 돼? 0승. 3을 몇 승하면 1이 돼? 그래서 A가 0인 거라고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않다고 아직 그렇게 잘 안 보인다고.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로그 A의 A는? A를 몇 승하면 1이 돼? 그래, 그래서 항상 1인 거라고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 로그 A의 X 곱하기 Y는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란다. 너무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아직도 당연하지 않은 거야, 너한테는. 자, 이렇게 생각해. 진수의 곱은 로그의 합이다. 진수의 곱은 로그의 합이다. 자, 왜냐면 너 이런 거잖아. A의 X승 곱하기 A의 Y승은 A의 X 더하기 Y승이 너무 이제 당연해. 밑이 똑같은 아이의 곱은 지수를 더하는 거다가 너무 당연하잖아. 똑같은 상황이야. 진수가 곱해져 있으면 로그의 합으로 찢을 수 있어. 자, 이유는 한 번만 설명하자면 얘를 쌤이 X라고 치환하고 얘를 Y라고 치환할게. 그러면 A, 로그 A의 X가 N할게. 로그 A의 X가 M이라는 거는 A의 N승이 X라는 거 아니야? 네. 맞죠? 로그 A의 Y가 N이라는 거는 A의 N승이 Y라는 거 아니야? 네. 맞지? 그럼 X자리에 A에 M승을 넣으면 되고 Y자리에 A에 N승을 넣으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A에 M승 곱하기 A에 N승은 A에 몇 승이야? M 플러스 N승이잖아. 여기 앞에 로그 A가 있었던 거라고요. 맞지? A를 몇 승하면 A에 M 플러스 N승이 돼? M 플러스 N. 이게 M 플러스 N인 거잖아. 그래서 이게 뭐라고? M 플러스 N인 거라고. 아까 치환했던 M 플러스 N 맞잖아요. 등식의 안변이 성립하죠.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는 건데 그냥 이제는 뭐 증명을 따지는 게 무조건 계산법이야. 그 다음 로그 A의 Y분의 X는 로그 A의 X 빼기 로그 A의 Y를. 자, 아까는 쌤이 진수의 곱은 로그의 합으로 찢어지면서 진수의 나눗셈은 로그의 차로 찢어지는 거야. 알겠죠? 진수의 곱은 밑이 똑같은 로그의 합으로 찢어지고요. 진수의 나눗셈은 밑이 똑같은 로그의 차로 찢어진다. 그 다음 로그 A의 X의 N승은 자, 이것도 얘를 뭐 A로 치환을 해서 A의 M으로 하자. 얘를 M으로 치환을 하면요 A의 M승이 얼마야? X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 맞죠? 얘를 잠깐 M으로 치환을 한 거야. 그럼 우변은 M 곱하기 M이 된 거잖아. 맞지? 그럼 여기에서 얘는 여기 X의 N승 X자리 맞자. X자리에 A의 M승을 집어넣어 볼게요. 좌변에다가. 그럼 로그 A의 X자리에다가 A의 M승을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얘는 뭐예요 다시? 로그 A의 MN승이잖아. 얘 두 개 곱하는 거잖아. 지수법칙 이거 두 개 곱한 거. 그럼 A를 몇 승하면 A의 MN승이 돼요? MN. 그치. 그럼 이 좌변이 결국 MN이 된 거잖아. 아까 얘가 A였고 얘가 M이었거든. 곱해져 있으니까 또 등식이 아무래도 성립하죠.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뭐 증명을 그런 것 같다 하면 되고 또 마찬가지 로그 AX의 N승인데 진수가 몇 승이 돼 있을 때는 얘가 앞으로 떨어져서 툭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로그 2에 3에 5승이 있으면 이 진수에 있는 5승은 어떻게 된다고? 앞으로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결국 5로그에 2의 3이 된다고요. 알겠죠? 계산법이야. 익숙해지면 되는 거야. 그냥 더하기를 이제 익숙하게 잘 하듯이. 자, 그래서 로그 10의 1은 0이라고요. 로그 3의 3은 1이라고요. 그쵸? 그 다음 로그 2의 15는요. 15는 뭐 곱하기 뭐야? 3 곱하기 1. 진수의 곱은 밑이 똑같은 로그의 합으로 찢어진다고요.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2의 5로 찢어진다고요. 3분의 5는 나누기잖아. 진수의 나누기는 로그의 차로 찢어진다고요. 로그 2의 5 빼기 로그 2의 3으로. 그 다음 4는 2의 2승이잖아. 2 앞으로 또로롱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2 로그의 3의 2라고요. 그렇죠? 자, 문제 풀어볼게. 다음을 구하세요. 자, 27은 3의 3승. 얘는 3의 2분의 1승. 그래서 진수를 정리하면 3의 몇 승? 2분의 7승. 앞에 로그 3이 있는 거야. 자, 이제 뭐 할래? 진수가, 지수가 있잖아. 뭐 할 거라고? 앞으로 떨어뜨리자고요. 그럼 2분의 7이 앞으로 떨어진 거야. 앞에 곱해져 있는 거야. 그럼 로그 3의 3이야. 로그 3의 3은 얼만데? 1. 1이잖아. 그 답은 얼마? 2분의 7. 돼요? 그 다음, 얘도, 자, 일단 로그 3분의 1이고요. 얘는 3의 몇 승? 2분의 1승. 2분의 1승. 아직 계산법에서 마이너스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얘는 그냥 쌤이 3분의 1로 맞출게요. 나중에 되면 더 쉽게 풀 수 있어. 얘를 앞으로 떨어뜨리고 얘를 앞으로 떨어뜨리는 방법 있긴 있거든. 아직 그건 안 배웠으니까. 자, 얘가 3분의 1이야. 얘도 3분의 1로 만들어줄게. 3의 2분의 1승은 3의 마이너스 1승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아니니? 네. 맞죠? 그럼 이 마이너스 얘랑 이 곱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왜? 내 얘를 3분의 1로 만들려고 미친 사람 거야. 3의 마이너스 1승이 얼만데? 3분의 1. 3분의 1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잖아. 얘 대신에 이렇게 적어도 된다고요. 3, 얘네. 그럼 로그에 3분의 1 밑을 가만히 놔두고 얘 대신에 이렇게 적자고요. 그럼 3분의 1에 넣었을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된 거지. 진수가 지수가 있다고 뭐 할 거야? 떨어뜨리자. 마이너스 2분의 1에 로그 3분의 1에 3분의 1이 될 거라고요. 3분의 1에 3분의 1은 얼마? 1. 1.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해되죠? 그 다음. 유진아, 노래 한번 부를까? 이제 우리 졸면 노래 한번 부르게 할까? 한 소절씩. 아메리카노. 이거를 진짜 못하거든. 해주세요. 그니까 나 노래 못하니까 너희 노래 잘하면 자유롭게 할 것 같아. 알겠지? 이제 규진아, 추아나 한 소절씩 어떤 의미에서 깼나 한번 어, 몰라. 그래도 뭐 졸면 뭐 노래 한 곡 듣지 뭐. 졸면 한 소절. 알겠지? 자, 해봅시다. 자, 밑이 똑같아. 로고가 더해져 있어. 잠만 근데 성질이 꼭밖에 안 나왔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 맞나? 맞네. 자, 해보자. 어쩔 건데? 봐봐, 잘 들어. 내가 너희한테 가르쳐준 공식이 뭐냐면 로그 A에 BC는 로그 A에 B 더하기 로그 A를 C로 찢어진 거였어? 저희 앞에 2번 어?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되는 거였지? 네. 이 앞에 뭐가 이렇게 로그 앞에 뭐가 곱해져 있는 적 있었나? 진수의 곱은 로그 밑이 똑같은 아이의 합으로 찢어지는데 지금 봐봐봐, 여기 이거 2가 있어. 그럼 이거 혹시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어쩔까? 제일 뒤로 다시 올려야 돼. 이 공식을 쓰려면 로그 앞에 뭐 없어야 돼? 그럼 우리 떨어뜨릴 수 있었듯이 얘를 다시 올릴 수도 있어야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얘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로그 7의 25 플러스 로그 7의 5분의 1에서 5분 얼마? 25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어? 그럼 이제 합으로, 이게 합이 됐잖아. 그럼 뭐랑 같다고? 진수의 곱과 같다고요. 얘는 로그 7에 진수 두 개 곱한 거 얼마? 1이랑 같다고요. 로그 7에 1은 얼마쯤인 줄이야? 0. 그 답은 0. 그치?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더해져 있는 거 이렇게 앞에 있으면 못 더한다고요. 다시 뭐 할 거야? 들어 올릴 거야. 그럼 얘 들어 올리면 얘 2의 몇 승이었어? 2의 5승. 거기에 몇 승이 되어 있는 거야? 3분의 1승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럼 로그 2의 몇 승? 이 올라가서 여기 3분의 1승이 되어 있는 거야. 3분의 몇 승? 5승. 돼요. 돼. 또
2m 3분의 x. 자, 이거는 정밀감을 하기 전에 그냥 이거 정리할 때도 안 됐다. 이건 뭐면 안 돼. 2를 몇 승하면 2의 3분의 5승이야. 그래, 이게 3분의 5야. 됐어? 얘는? 3분의 1. 그렇지. 얘네. 그 두 개 더하랬으니까 얼마다? 2. 그 다음. 자, 얘도 쌤이 알려준 거는 로그 A의 B분의 C는 로그 A의 C 빼기 로그 A의 B였어. 이 마이너스 앞에 뭐 2 같은 거 숫자가 있는 거는 하지 못한다고요. 그럼 다시 들어 올립시다, 전부 다. 로그 3의 2 마이너스 로그 3의 2는 위로 올라간다고요, 얼마? 36. 얘 2 올립시다. 플러스 로그 3의, 자, 이거 정리하고 올릴게. 얘 얼마야? 아예 그냥 올리자. 18. 얘는 18의 2분의 1승이었어? 맞지? 거기에다 올려서 2승이 된 거야, 얼마? 18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됐어? 그 다음. 그래서 밑이 다 똑같아졌어. 차는 뭐가 된다고? 그렇지. 나누기가 된다고. 합은 뭐가 된다고? 곱하기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다 계산하면 얼마예요? 1이에요. 로그 3의 1은요? 0. 그렇지.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자, 얘는 2의 몇 승? 2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바꿔놓을게. 얘는요? 로그 10의 3의 2승. 바꿔놓고 얘는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스 3분의 5의 2승 이렇게 바꿔놓을게요. 자, 또 밑이 다 똑같아졌고요. 차잖아, 차 이제. 그럼 뭐 해야 돼? 로그 10의 2의 마이너스 2승 나누기에 뭐가 되는 거야? 3의 2승. 얘도 나누기네. 곱하기 분 뭐로 보내버릴게? 3분의 5의 마스 2승 분의 1. 그럼 얘 뭐가 되는 거지 결국? 25. 그렇지. 얘 밑에 분모가 있잖아. 이 안에 거 자리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 얘 네. 그럼 다시 정리. 로그 10의 9분의 이것도 내리자 얘들아. 이거 내리자. 얼마? 아, 36분의 1이잖아. 얘 네. 안 됐다. 갑자기 안 됐나? 4분의 1로 바꿔가지고 하는 건데. 뭐라고? 2의 마이너스. 그래, 이게 4분의 1이니까 얘랑 다시 들어간 거라고요. 그래서 곱해진 거 왠지 이해 안 돼? 집중이 안 되지? 그럼 빨리 서. 저는. 어디서 이해 안 되나? 중학교 36분의 1. 얘까지는 이해됐어. 얘도 이해됐어. 얘도 이해됐어. 이거 들어 올린 거. 됐니? 그 다음 뭐 하는데? 이게 지금 4분의. 헷갈리면. 그냥 다 쌤이 분자로 들어 올릴게. 그럼 얘는 2의 마이너스 2승인 거잖아. 얘는요? 그냥 3의 2승인 거야. 얘는? 아, 다 똑같네? 그냥 곱하자. 마구 곱하자. 그럼 로그 10에 2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야, 나누기야? 나누기잖아. 3의 몇 승? 2승이지. 나누기잖아. 얼마? 3분의 5에 2승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됐어? 그럼 헷갈려. 그냥 이거 계산할게. 얘 얼만데? 4분의 1. 얘 얼만데? 9분의 1. 곱하기 역수. 얘는 9분의 25거든? 나누기잖아. 곱하기 얼마? 25분의. 역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만한 거야, 아까. 그래서 이것도 곱해서 36이 됐던 거라고요. 그럼 약분 해서 얼마? 100분의 1. 100분의 1은 10의 몇 승?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승. 그래서 이 증수가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된 거라고. 이 앞에가 뭐였는데? 그리고 10이었다고. 이해돼요? 이 마이너스 2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잖아.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2에 로그 10에 10이라고요. 답은 얼마? 마이너스 2. 이해돼? 네. 자, 그 다음. 자,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해. 미변한 공식이야. 제발. 로그의 아주 큰 장점. 내가 밑을 바꾸고 싶으면 아무 때나 바꿔도 된다. 라는 장점이 있어. 자, 어디서 나온 거냐면, 왜 그러냐면, 밑변환 공식은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그 A에 B가 있으면 얘가 원래 밑인 거잖아 얘들아. 근데 내가 밑을 C로 바꾸고 싶대. C가 필요한 거야. 밑이 5인애가 필요한 거야. 그래야지 계산이 되는 거야. 밑이 7인애가 필요한 거야. 그래야지 계산이 되는 거야. 그럴 때는 얘를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로 바꿀 수 있대. 이해돼 여기까지? 자, 그럼 한번 연습을 해보자. 로그 7의 3이 있어.
난 지금 밑이 11에가 필요해. 그럼 10으로 밑을 바꾸면 된다고요. 그게 밑 연합 형식이야. 어떻게 되는 거지? 로그 10의 7분의 로그 10의 3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해돼? 자, 또 해보자. 로그 7의 9. 규진아, 밑을 3이내로 바꿔봐. 밑을 3이내로 바꿔봐. 4요? 응. 모르겠어요. 정신 안 차릴래. 주하나, 밑을 3이내로 바꿔봐. 다음 하나 바꿔봐.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윤서야, 로그 밑이 8로 바꿔봐. 로그 8에 7, 로그 4에 9.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얘는. 얘네나, 밑이 1로 바꿔도 되나? 안 돼요. 안 되잖아, 밑이 1이 아니어야 되니까. 형빈아, 밑이 10으로 바꿔봐. 바꾸고 싶으면 아무 때나 바꿔도 된다고. 뭐 굳이 증명을 하자면 얘를 M으로 놔두고 또 얘를 N으로 놔둘 거야. 그럼 A의 N승은 B고요. C의 N승은 A잖아. 그래서 이 B 자리에 A의 M승 넣고요. C 자리에 C 다시 A의 M승은 B였고 C의 N승은 A였어. 이 A가 C의 N승이니까 이 A 자리에 C의 N승을 넣을 거야. 그럼 C의 N승의 M승은 B라서 결국 B는 C의 MN승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M이었고 얘가 N이었거든. B자리 B가 뭐라고? C의 MN승이라서 B자리에 C의 MN승을 넣으면 얘가 결국 얼마야? MN. MN이잖아. 밑에 N 있었거든. 약분해서 N이 되죠. 똑같이 M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증명하는데 지금 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계산법에 익숙해져야 돼. 그 다음 얘도. 자, 얘는 얘도 고마운 애인데 밑을 내가 아무거나 바꿀 수 있다고요. 로그는 얘는 얘 두 개의 자리를 바꾸고 싶으면 얘 두 개의 자리를 바꾸는 대신에 역수를 취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유는 자 앞에서 배운 밑변환 공식을 쓴 거야. 밑을 A로 바꿀 거라, 밑을 B로 바꿀 거라는 얘기야. 얘를 밑을 B로 바꾸면 로그 B의 A분의 로그 B의 B라고 우리가 방금 배웠잖아. 맞지? 10으로 바꾸고 싶으면 10의 A분의 10의 B라고. B로 바꾸면 B의 A분의 B의 B라고요. B의 B가 얼마야? 1. 1이잖아. 그래서 이거 두 개 자리 바꾸고 싶은 순간이 되면 자리 바꾸는 대신에 역수를 취하면 되는 거라고. 이해되죠? 자, 그래서 로그 5의 4는요. 얘는 지금 밑을 3으로 바꾼 거야. 로그 3의 5분의 로그 3의 4랑 같다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거 두 개 자리 바꾸고 싶대. 진수랑 밑이랑 자리 바꾼 다음에 역수를 취했다고요. 알겠지? 너무 당연한 공식인데. 이거 시험이. 있어. 당연하지. 시험을 쳐야 외우잖아, 우리는. 난 시험 안 외우잖아. 근데 왜 실제로 보는데? 왜? 자, 그 다음. 이런 거는 뭐 그냥 미친 일이 아닌 양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내가 되게 고마운 애야. 로그의 곱이야. 로그의 곱은 배운 적 없어요. 애들이 이제 이거 배우고 나면 무슨 짓을 하냐면, 로그 2의 3 곱하기 로그 2의 5 하라면 갑자기 로그 2의 15? 막 이렇게. 아니야, 아까 쌤 뭘 했냐면, 진수의 곱. 진수가 곱해져 있을 때, 로그 2의 3 더하기 합으로 찢어진댔지. 이렇게 곱하는 건 배운 적 없어. 알겠지? 진수가 곱해져 있는 거 말고, 로그끼리 곱해져 있는 건 배운 적이 없어. 근데 이제 배우는 건데, 곱해져 있을 때 얘랑 얘가 똑같을 때만 이런 게 쓰이는 거야. 이렇게. 약분이 되는 거야. 다시. 뭔가 뭐냐면, 여기 진수랑 민만 약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로그 A의 A가 되는 거야. 로그 A의 A는 얼만데? 1. 세 개가 곱해질 때는 얘랑 얘가 똑같을 때만 약분. 얘랑 얘가 똑같을 때만 약분이 돼서 남은 게 로그 A의 A인 거야. 1이라는 얘기야. 자, 이유는 알고 갑시다, 얘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난 10이 편하니까 얘를 10으로 밑변환을 할 거야. 10으로 밑변환을 하면 로그 10의 A분의 로그 10의 B 아니니? 얘가 맞죠? 한 소절 해라 빨리. 빨리 해라. 빨리 해라. 어? 노아라도 불러라. 뭘 집중을 해. 여기도 카메라 하나 만들어놔야지. 반쯤은 잠깐 자다 일어나 없어. 얘 10으로 밑변환 해봐.
10. 어. 10에 5. 예, 예, 예. 좀 봐라. 보이야, 와서 하는데 좀 더 차라. 윤서야, 네가 차라. 내 옆에 있으니까. 이제 내가 눈치 좀 발리는 차리. 알책임줄게.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이건 알겠나? 얘랑 얘를 꼭 파는 거잖아. 나쁜데 안 돼. 되거든. 나쁜데 안 돼. 되거든. 그래서 얼마인 거야? 1인만. 얘네. 얘도 마찬가지. 로그 10으로 다 바꾸면 로그 10에 A 분의 로그 10에 B 곱하기 로그 10에 B 분의 로그 10에 C 곱하기 로그 10에 C 분의 로그 10에 A라서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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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서 1이 된 거야. 이해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이거 아까 쌤이 얘기한 거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거. 자, 뭐라고 아까 우리 그 전에 로그 A의 B의 C승은 이 C 어떻게 된다고요? 쑥 떨어진 거잖아. 이 떨어지는 이 C는 분자야? 분모야? 분자인 거잖아. 3이 떨어져서 3이 되는 거. 1분의 3인 거잖아 사실. 2분의 3이 떨어져서 2분의 3이면 1분의 2분의 3인 거잖아. 분자로 떨어졌던 거야. 근데 지수에도 이거 이 밑에도 지수가 있으면 얘는 떨어지는데 어디로 간다고? 분모로 간다고요. 이해돼? 자, 다시 로그 A의 N승에 B의 N승이 있으면 아까 배웠던 게 얘가 어디로 간다고? 앞으로 떨어진다고. 이 떨어지는 건 분자로 떨어지는 거야 사실. 밑에 있는 이 M수는 뭐가 된다고? 이리로 가는데 분모로 간다고요. 알겠지? 그래서 아까 이랬던 거 이런 거 있잖아. 아까 3분의 1에 3의 마이너스 5승 이렇게 있었잖아 만약에. 그럼 이걸 알면 얘를 바꾸자. 3의 몇 승이야? 마이너스 1승이잖아. 그럼 얘는 어디로 떨어진다고? 이 앞에 분모로 간다매. 얘는 어디로 간다고? 분자로 간다매. 그래서 결국 5의 로그에 3의 3이니까 5다라고 훨씬 쉽게 풀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그 다음 마지막 로그의 마지막 공식이 자 A의 로그 A의 F승이래. 어떤 A 로그가 어디에 가 있어? 이번엔 지수에 가 있는 거야. 로그가 뭔가의 지수에 가 있을 때 이 아이 진수랑 얘의 자리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알겠죠? 로그가 지수에 있을 때야. 로그가 지수에 있을 때 이것도 뭐 얘를 M으로 치환을 하면 B는 A의 M승이고요. 여기 A 자리에다가 M을 집어넣어서 진열하는데 그냥 넘어갈게. 얘 A의 로그승이 돼 있을 때는 로그에서 이 진수랑 이 밑이랑 자리 체인지 가능하다고. 그럼 체인지하면 B에 로그에 A에 A 돼 있는 거잖아. 로그 A에 A가 얼만데? 1이잖아. 그래서 B가 된 거야. 얘는. 얘도 마찬가지. 얘랑 얘 자리를 뭐 할 수 있다고? 체인지 할 수 있다고요. 지수 안에 로그가 있을 때야. 그럼 얘 두 개 자리가 체인지 돼서 B에 로그 C에 A가 된다라는 얘기야. 이해되죠? 저거는 그러면 저거대로 바꿔요? 못 바꿔요? 아니 이거는 왜 바꾸냐면 내가 위치 B인애가 필요해서 같이 위치 B가 돼야지 풀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겠지. 그럴 때 이거 두 개를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야. 문제를 얘기할게요. 자, 이런 애를 풀으래. 자, 정리해야 돼, 정리. 자, 일단 로그 3의 2 플러스 자, 얘는 로그 3의 얼마? 3의 3승의 2의 얼마? 2승인 거야. 봐봐. 이 어떻게 된다 돼? 이 3은 어디로 간다고? 분모로 앞으로 빠진다고. 이 2는 어디로 빠진다고? 분자로 빠진다고. 로그 3의 2야. 자, 이거부터 계산해. 또 이러면 이거 갑자기 이거 가르쳐줬으니까 또 이걸 다시 들어 올렸다가 다시 곱하고 이러거든? 봐봐. 얘랑 얘는 같은 덩어리야. 동량인 거야, 동량. 얘랑 얘를 더하고 싶으면 1 더하기 3분의 2승의 동량 적으면 되잖아. 맞지? 그럼 얼마야? 3분의 5에 로그 3의 2로 줄이자. 됐죠? 그 다음 얘 이제 정리할게요. 얘는 로그의 2의 4승의 3의 2승이야. 어떻게 되는 거지? 4는 분모로, 2는 분자로 즉 얼마? 2분의 1에 로그 2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얘는 2의 몇 승? 2의 5승. 얘는 3의 몇 승? 4승. 5승은 어디로? 분모로. 4승은 분자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
더하래. 맞죠? 통분합시다. 10분의 얼마? 5. 5랑 8이야 13이잖아. 그죠? 그래서 10분의 13에 로그 2의 3이 된 거야. 여기까지 돼. 얘가 이거고 얘가 이거야. 두 개 뭐 해져 있어? 곱해져 있어. 얘랑 얘 사이에도 뭐가 있니? 곱하기야. 얘랑 얘 사이에도 곱하기야. 곱하는 순서 바꿔도 괜찮잖아. 분수끼리 먼저 정리.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얘는 약분에서 얼마? 6분의 13. 자, 이거 아까 쌤 어떻게 된다대? 로그의 곱인데, 그렇지. 얘랑 얘가 약분이 된다고요? 똑같으니까. 안 똑같으면 약분 안 돼. 2고 3대 1이랑 2로 되는 건 아니야. 똑같을 때만 약분이 아니라 없어진다고 생각하자. 로그 3의 3이 얼마인데? 1이잖아. 그래서 답은 6분의 13이 되는 거야. 알겠지? 쌤 너무 안 풀려요. 안 풀리는 게 당연해. 자, 그 다음 얘 봅시다. 일단 지수가 너무 복잡해. 지수부터 정리하자. 근데 지수부터 정리할 건데 동량이 아니야. 뭐 얘는 동량이기는 한데 그냥 일단 다 지수 위로 올릴게요. 그래서 그냥 지수 법칙을 쓰려고. 얘는 로그 3이 얼마? 이 2승 1로 올라간 다음에 얼마? 16. 로그 3에 5. 마이너스 로그 3에 얘 올라간 다음에 얼마? 8. 그래서 로그의 합은 진수의 뭐라고? 곱이라고. 16 곱하기 5. 로그의 차는 진수의 나눗셈이요. 그래서 결국 얼마가 된 거야? 로그 3에 10이 된 거야. 이게 얘예요. 근데 밑에 뭐가 있는 거야? 3에 얘 승이 돼 있는 거야. 3에 로그 승이잖아. 어떻게 된다 돼? 얘랑 얘의 자리가 바뀐다네. 그럼 결국 10에 로그 3에 3이잖아. 로그 3에 3은 얼마? 1. 그래서 얼마? 10. 맞죠? 쉽지 않을 거야, 숫자 할 때. 손이 잡혀져 있는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될 거야. 자, 좋았다. 얘는 2에? 2에 3승. 아니, 아니. 그렇다면 복잡하니까. 그냥 로그 승이 돼 있으니까 뭐부터 하자? 자리부터 바꿀게. 알겠죠? 그럼 뭐야? 3에 로그 2에 8이야. 자, 로그 2에 8은 얼마인데? 그렇지. 1을 몇 승하면 8이던 거야. 3으로 바로 바꿔도 상관없어. 마이너스 얘랑 얘 자리 바꿉시다. 루트 10에 로그 3의 9야. 3의 9는 얼만데? 2. 2. 루트 10을 2승하면 얼만데? 10. 10. 27에서 10 빼면 얼만데? 17. 됐죠. 그 다음 얘는 뭐고? 로그의 곱이야. 없어지네? 없어지네? 로그 2의 2다. 얼마? 1. 자, 그 다음 양수 XYZ에 대해서 다음 밑에 재료 구하세요. 자, 뭐하란 얘기고? 일단 위치를 다 2로 바꾸라는 얘기가 안 맞나? 맞잖아? 얘는 이미 위치니까 냅두고 얘는 2의 로그에 2의 2승의 Y야. 이 짜증나잖아. 위치 이어야 되는데 얘 어디로 보내라고? 분모로. 어떻게 돼? 이렇게 된 거야, 나. 맞지? 마찬가지 얘도 3의 로그에 2의 3승의 Z야. 이 3은 어디로 간다고? 분모로. 약분되면서 사라진다는 얘기지. 이해돼? 그래서 결국 2의 X 더하기 2의 Y 더하기 2의 Z니까 로그 2의 XYZ 이게 얼마래? 1. 1이네. 그럼 XYZ가 결국 얼마다? 2. 2다. 0? 맞지? 진수는 0이 되면 안 돼. 얘를 예승한 게 2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결국 이거를 구하라고 했거든? 얘는 지수 법칙에 의해서 얘, 얘, 얘 곱하는 거지. XYZ가 얼마였어? 2였어. 얘 2승 얼마다? 4다. 더 있어. 맞네? 없죠? 많다. 아, 정신 나. 일단 9번까지만 하자. 몇번 하고 있었죠? 이게 7번은 아니죠? 아유, 필드 안 좋네. 네. 난 원래는 어디까지 했냐면 네, 그냥 사용하고 아까 잘 넣었어요. 그냥 40초까지는 하면 안 되겠나?
연습 문제 안 낼게. 40분까지 하자. 어? 쌤 먼저 하세요. 뭐라고 추하나? 찍고 있어요. 강민초다. 치투스다. 나 이제 한 번도 안 놀래요. 주시원인데 지금까지 물도 못 먹어. 잠깐만. 니네 전화하는 거 맞지? 네. 그걸 지금까지 하고 있다. 대박. 임시에 들리는 거. 엄마. 다시 해봐. 야, 근데 이거는 로그를 이용해서 안 풀었는데 우리는 이미 지수에서 익숙해져 있으니까 7, 8, 25에 아, 네, 7, 8 안 된다. 자, 자, 이게 A고 이게 B인데 얘를 굳이 AB를 써서 나타내래. 해야지 뭐. 얘 뭘로 바꾸자? 그렇지. 100분의 108. 돼요. 108. 민지야, 니는 할 대로 해라. 내는 이제 모르겠다. 이런 표정을 잃지 말고. 됐지? 그래서 108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3승. 맞아? 그래서 얘를 좀 바꿀게. 로그에. 자, 진수의 나눗셈은 로그의 차랑 같으니까 찢으면서 적을게요. 108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3승이었어. 108은 15. 15. 밑에. 15산동으로 생략 가능하거든. 일단 하지 마. 뭔지 마이너스 로그 10이 얼마야? 얘기야. 맞지? 네. 됐어? 자, 그럼 얘는 로그에 또 곱이잖아. 또 찢어지죠? 어떻게? 로그 10의 2의 2승 플러스 로그 10의 3의 3승. 이 어디로 어떻게 간다고? 함으로 떨어진 다음에 이 3은 떨어진 다음에 로그 10에 2가 얼만데? A. 얘는 얼만데? 2A. 얘가 B. 얘는? 3B. 얘는? 얘는 2. 2. 됐어요?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이 된다니까. 이해되죠? 자, 또 42는? 네. 봐봐. 이거 이런 거, 이런 게 잘 안 보이거든. 근데 로그 42에 56이야. 근데 너희한테 다 뭐 줬는데? 밑이 얼마인 애들 줬는데? 이 그냥 밑변한 곳으로 쓰면 돼. 로그의 제일 큰 장점이야. 밑이 2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그럼 얘 뭐가 돼? 얘를 구하세요. 가 로그 2의 42분의 로그 2의 56을 구하세요. 가 된 거죠. 42는 로그 2의 2 곱하기 3 곱하기 7 됐죠? 그 다음에 얘는 로그 2의 얼마고? 4, 14 2의 제곱 2의 3승 곱하기 7 이렇게 되겠죠? 자, 또 찢읍시다. 로그 2의 2 더하기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2의 7 분의 더하기 로그 2의 7인데 이 3은 앞으로 떨어지잖아. 네. 아니다. 그냥 할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네. 맞죠? 얘는 얼마예요? 1. 얘가 뭐라는데? A. 얘가 뭐라는데? B. 얘는 얼만데? 얘가 3이 떨어지면서 3. 네. 3, 3, 4. 이 3이 떨어지면서 3 로그 2의 2가 되죠? 네. 로그 2. 숫자가 네. 얘는 얼마? 2. 답은? 이거. 됐어? 그 다음. 자, 10의 x승은 a, 10의 y승은 b인데 쟤를 x와 z 들어왔던 거 봐봐. 다 밑이 뭐야? 10의 애들이야. 그럼 얘도 밑을 10으로 바꾸면 되지 뭐. 그럼 로그 10의 a분의 로그 10의 b 구하세요인 거잖아. 10의 몇 승의 a인데? x승. 이게 얼마야? x승. 10의 몇 승이 b인데? y. 얘가 뭔데? y.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x분의 y. 자, 얘도 밑을 10으로 바꿉시다. 로그 10의 AB분의 로그 10의 C의 제곱. 자, 진수의 곱이야. 찢자. 10의 A 더하기 로그 10의 B.
지수 떨어뜨리자. 이 로그 10에 C. 돼요? 로그 10에 A가 얼마지? X. 이걸 아니면 다, 야, 여기 양변에 로그 10을 취해도 돼? 제발. 아니면 그냥 잡을게. 얘가 얼마라고? X. 10을 몇 승함 A라고? X. 10을 몇 승함 B라고? Y. 10을 몇 승함 C라고? Z. 그래서 X 플러스 Y 분의 EZ로 정리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얘도 로그 10의 루트 B 분의 로그 10의 C. 얘는 B의 몇 승? 2Y는 2분의 1 승. 어? 왜 마이너스? 루트 B는 B의 2분의 1 승. 네. 어? 네. 맞아? 네. 여기 2분의 1 승에 있는데 2분의 1 승 어떻게 된다고?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10을 몇 승하면 B가 된다고? Y. 10을 몇 승하면 C가 된다고? Z. 그래서 2분의 Y분의 Z니까 Y분의 EZ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2분의 Y분의 1분의 Z니까 Y분의 EZ. 어디까지? 10번까지. 11번까지. 네? 그래요. 이럴 거면은 왜 10시라고 적고? 잠깐만, 9번 했나? 9번 할 차례다. 이제 이제 얼마 나왔다. 왜 10시라고 적었냐고요. 그러니까 말이야. 나 10시 퇴근인데. 왜 11시 퇴근이잖아. 내 퇴근? 아니야. 9번에 11시 퇴근이라고. 쌤이 그랬지 않았어? 아니야, 아니야. 나는 그냥 수업 마침 가는 거야. 너희를 위해서 한 10분 늦게 퇴근할게. 지금부터 10분 뒤로. 네? 보자. 자, 이거는 그냥 지수로 풀게. 25의 X승이 10이야. 25는 10의 마스 X분의 1승. 4의 Y승이 10이야. 4는 10의 Y분의 1승. Y분의 1승. 이건 굳이 로그를 안 풀어도 돼요. 아까랑 똑같이 풀면 돼. 지수끼리 뭐하래? 더하래. 양면을 뭐해라? 곱해라. 100은 10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다. 그렇지. 넘어갑시다. 얘도 이제 쉽다. 자, 두 개의 근이란다. 근 두 개. 근과 계좌에 관한 게 두 분의 합은? 5. 두 분의 곱은? 5. A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 구하라잖아.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4. 25에다가 빼서 5.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루트 5. 왜 양수라고 줬어? 됐어? A가 이게 뭔데? A거든? A가 얼마래? 루트 5. 자, 여기다 넣어간다. 로그 루트 5의 알파 플러스 로그 루트 5의 베타를 구하래. 즉 로그의 합은 진수의 뭐랑 같다? 곱이랑 같다. 근데 우리 아까 알파 베타가 얼마라고? 5라네. 자, 루트 5의 5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루트 5를 몇 승하면 뭐가 되니? 그렇지. 그래서 답은 얼마? 2. 자, 죄송한 게. 제발. 이게 똑같아. 자, 이 지수 더럽네. 지수부터 정리. 지수가 예쁘게 로그 승이 돼 있어야지 자리 바꿀 수 있어.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땐 자리 못 바꿔요. 그럼 얘를 예쁘게 로그 승으로 바꿔야 돼. 1을 밑을 2로 바꾸자. 1은 로그 2에 얼마? 로그 2에 2. 그렇지. 이걸로 바꿀 수 있어야 돼, 1을. 그래야지 밑이 2가 되지. 이해돼요? 이거 더하기 로그 2에 4야. 밑이 똑같은 로그의 합이네. 로그 2에 뭐? 이거 얼마? 8. 이게 뭐 한 건데? 내가 얘 정리한 거야, 얘 겨우. 그럼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2승, 2에 몇 승. 이제 이렇게 해야지 자리를 바꿀 수 있다고요. 얘 두 개 자리가 바뀐 다음에 8 로그, 그렇지, 2에 2니까. 이거 얼마다? A는? 윤서가 대답 잘 안 하다. 이제 엄청 큰 88. 자, 얘는 로그 3이야. 81의 루트 3부터 정리합시다. 81은 3의 4승. 루트 3은 3의 2분의 1승. 곱하자. 3의 몇 승? 2분의 9승. 맞아요? 이거 어떻게 된다고? 떨어진 다음에 B는 얼마? 2분의 9. 돼요? 됐어? 유진아, 되고 있어. 그 다음 C. 2 로그 4야. 자, 4에 64에 루트 8. 자, 64 2에 몇 승? 6승. 얘는 2에 몇 승? 2분의 3승. 정리하면 2에 몇 승? 15승. 2분의 15승. 됐죠? 자, 2에 로그 4는 2에 2승. 2에 2분의 15승.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넘겨.
자, 얘 어디로 간다고? 금으로. 얘 어디로 간다고? 금.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맞지? 그 얘는 어차피 얼마야? 얘는 1이야. 그 답은 얼마? 2분의 15. 무엇일까? A. 그 다음 C. 그 다음 B. 그쵸? 마지막. 아, 무너져. 마지막이야. 네. 왜 아직 마지막? 야, 루트 5의 정수 부분이 얼마인데? 루트 5의 정수 부분이 2. 그렇지. 그리고 어떻게 썼어? 루트 5는 루트 4랑 루트 9 제곱수 4였지. 얘가 2고 얘가 3이니까 2랑 3 어딘가에 있는 수인 거야.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로그 2의 7이 도대체 뭐지를 한번 확인해보면 로그 2의 4가 얼마인데? 로그 2의 4가 2. 자, 밑이 똑같을 때는 진수가 크면 큰 거죠. 2를 몇 승에서 커졌으니까 당연히 승도 크겠지. 그럼 얘는 이거보다 어쨌든 큰 수잖아. 그 다음 로그 2의 8이 얼마인데? 3. 그렇지. 이거보다 작은 수잖아. 그럼 얘는 도대체 얼마겠어? 2점 얼마 얼마? 아, 2를 2점 얼마 얼마 승하면 7이 되는구나. 이걸 표현한 거야. 이해돼? 그럼 얘 정수 부분이 얼마라고? 2잖아. 그럼 A는 얼마예요? 2예요. 2점 얼마 얼마의 소수분을 얘기할 때는 2점 얼마 얼마에서 뭐 뺀 거? 2 뺀 거잖아. 이게 뭐였는데? 2점 얼마 얼마 했잖아. 이해돼? 그럼 로그 2의 7의 소수 부분은 로그 2의 7이 가지고 있는 2점 얼마 얼마라는 수에서 뭐를 뺀 거? 2. 정수를 뺀 거잖아. 진수의 차가 아니야. 여기서 이거 뺀 거야. 맞지? 이게 뭐라고? B야. 그래서 여기까지. 자, 3의 A 승 아래 얼마? 9. 2의 B 승 아래 2의 로그 2의 7 마이너스야. 이거 어쩔 건데? 로그 2로. 그렇지. 2의 로그 승이 돼 있을 때는 자리를 바꾸려면 얘가 로그로 정리가 돼 있어야 돼. 맞죠? 얘는 로그 2의 7에다가 뭐 한 거? 빼기 로그 2의 4. 4야. 맞죠? 로그의 차라고. 그렇지. 로그 2의 18. 뭐래? 4분의 7이지. 아, 뭐라는 거야? 맞지? 네. 여기까지 해야 돼? 네. 얘가 뭐라고? 2의 예. 로그의 2의 4분의 7이 된 거라고. 바꿔봐. 어떻게 한다고? 이 진수랑의 차를 바꾼다래. 네. 그럼 얼마가 돼요? 4분의 7이 된 거지. 네. 얘네? 최초. 얘가 얼마 했는데? 4분의 36. 그러면 4분의 4라씩 나. 거기다 뭐 곱하래? 4 곱하래. 답은 얼마? 43. 풀고 가야죠, 우리가. 자, 여기까지. 거의 하자, 꺼져.